전영역의 음악 세계입니다.
교회 여느 변두리 골목처럼 이런저런 가게들이 몇 집 있고 낡은 단층 집들이 정답게 이마를 맞대고 있는 전형적인 골목길이 하나 있다. 아침나절 잠시 소란스럽지만 언제나 한적한 그 길은 뛰어놀 곳 없는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설거지 끝나고 마을 나온 수다스런 젊은 아낙들이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바깥 소식이 궁금해 담장을 넘어온 줄장미들이 꽃을 피워대던 곳. 지독히 더운 이 도시의 여름날 마땅히 갈 곳 없는 남자들은 헐렁한 속옷 차림으로 길가에 나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위를 식히며 언제나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곳. 행상들의 확성기 소리조차 정겹고 나무들은 햇빛에게 싱싱한 손을 흔들어 처음 온 사람이라도 푸근한 풍경에 환한 웃음 짓던 그 길을 언제부턴가 차들이 차지하더니 아이들의 모습이 골목에서 사라지고 낯선 사내들끼리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 아는 사람들 하나 둘 떠나고 뒤숭숭한 풍문이 골목 안을 떠돌기 시작하더니 햇빛 잘 들던 집들은 포크레인의 이빨에 힘없이 무너져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 들어선 빌딩들은 골목에 항상 짙은 그늘 드리우고 현란한 네온사인이 햇빛 대신 골목 안을 밝히고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굳은 각오가 필요하다. 언제나 소란하고 음산한 그 골목에는 지금 다른 사람, 다른 풍경들이 살고 있다. 골목에는 더 이상 햇빛이 찾아오지 않았다.
wanna get away? Why do you wanna get better? I want you to see along the way the trees and skies, the sunshine of life in your박영호의 시 그리운 골목길 추워지기 전에 그 사람과 함께 듣고 싶다고 사연 올려주셨던 이군학 애청자께 띄워드렸던 커브데어의 미드나이트 와이어 그리고 캐스트렐의 The Acrobat을 띄워드렸습니다. 오랜 애청자이자 친구인 강명수와 함께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캐라반의 곡을 듣고 싶다고 김병기 애청자가 청해 주셨고요. 또 초신오빠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의 결혼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빠 안동광과 최연숙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요. 행복하게 살라고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사연들을 많이 올려주신 안혜나의 청자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애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곡은 앞서 김병기 애청자가 청해 주신 캐러반의 곡을 띄워드립니다. The Love in Your Eye입니다.
김병기, 강명수 애청자 두 분의 우정을 위해서 또 안동광, 최연숙 두 분의 결혼 축하 음악으로 또 안혜나 애청자께서 올려주신 김사용 애청자의 생일 축하 음악 이렇게 두루두루 겸해서 띄워드렸던 캐러반의 The Love in Your Eye였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특선 앨범은 11월이면 음악세계에서 리퀘스트가 쇄도하는 November is Going Away의 주인공 조슈아의 새 앨범입니다. 본래는 UCLA에서 의사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만은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이 더 좋아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또 전천후 베이시스트 스튜어트 햄의 아웃바운드 앨범 오스트리아 출신의 랑발이 이끄는 팀이죠. 에덴 브릿지의 새 앨범 아케이너 이렇게 석장을 묶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특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조슈아의 Something to Say 앨범에서 Remembering You, 스튜어트 햄의 Outbound 앨범에서 타이틀곡, 에덴 브릿지의 Arcana 앨범에서 Ascending Starlight Reverie를 띄워드렸습니다. 최영님 애청자께 위슈오네쉬의 곡을 띄워드립니다.
55 내시의 프론트페이지 뉴스. 김교환 애청자가 청해주셨던 테리 립들의 기타 연주로 에어, 오스카 피르슨 트리오의 Something's Coming을 끝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최재성,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